지금 힘든 시기에 이렇게 동호인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대회를 준비해 주신 이제 대한배드민턴 협회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시합장에서 아무래도 지금 예전에 시합이 없던 거에 비해 처음으로 유치된 거에서 사람들이 이제 활기찬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다들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뿌듯하고요. 저도 물론 감독으로 참여를 했지만 주변 분들이 나름 열심히 하는 모습에 참 좋았습니다. 제가 운동을 그만둔 지는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코트에 들어가면 재밌고요. 선수 때 좀 일찍 그만둔 점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항상 대회장이면 활기차고 즐겁고 조금 더 이제 욕심도 그렇고 아무래도 동호인분들 어울리니까 더 즐거운 것 같아요. 대한배드민턴협회 분들이 이번 시합을 진행하면서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를 하셔가지고 동호인들한테 즐거운 유익한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손아온 선수입니다. 일단 이렇게 뭐 동호인들을 저희가 이제 지도자로 참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기회가 생겨서 좀 되게 색다른 것 같고 좀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항상 뭐 선수로만 이제 참여를 하다가 이제 지도자로 처음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선수 때는 몰랐던 부분들은 이제 지도자로 이제 체험을 해보면서 좀 뭔가 내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뭐 어떤 부분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고 뭐 어떻게 좀 지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 일단은 지금은 뭐 선수 생활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뭐 지도자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거에 또 맞게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렇게 뭐 이런 동호인들이랑 이제 저희 이제 레전드들이 지도자로 같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도 같이 뛰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대한배드민턴협회 그리고 이제 또 대한체육회에 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주 이제 앞으로 이런 기회를 좀 자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 팀 찐입니다. 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희 적극 지원해 주신 남양주 협회 분들과 대한 배드민턴 협회 분들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런 대회가 많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이런 대회를 나가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엄청 활력이 될 수 있는 대회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